타임즈. 네, 클래식 5가 돌아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식 5입니다. 네, 뭐 스콰이어의 대표적인 딱 두 시리즈를 꼽자면은 빈모 클바, 네, 네 빈티지 모디파이드, 클래식 5. 예전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시리즈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가성비 때문에 네. 뭐 맥펜의 대안으로 끊임없이 손꼽혔던 거의 뭐 저희가 한 10년 전쯤부터 정말 너무너무 애정했던 그런 라인입니다. 그리고 초심자들한테 추천을 해줄 때도 정말 너무너무 네, 좋은 편하죠. 네. 그런 기타기 때문에 뭐 딱 그 스트레스를 입문을 하는데 갑자기 뭐 처음부터 뭐 팬더로 가기엔 조금 이제 예산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거의 클래식 5 아니면 빈티지 모디파이드 추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좋은 가성비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가격이 팍 치솟아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러다가 그 맥펜의 저가 모델들을 가격을 따라가는 순간 이건 이제 존재 가치가 모호해진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60만원대에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클래식 5 50 스트라토캐스터가 할인가 기준 619,000원이니까 이 정도면 지금 그래도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최근에 했었던 저희가 클래식 5 시리즈를 한번 보면은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스트랫 기본 모델들보다는 좀 다른 모델들 네. 뭐 클래식 5 70 제규어, 60 머스탱, 60 재즈 마스터, 70 텔레 신라인, 70 텔레 디럭스, 70 텔레 커스텀, 70 스트랫 험싱싱 네. 70 스트랫 그리고 뭐 클래식 5 텔레캐스터 커스텀 이게 지금 최근에 한 4년 정도까지 다 뒤져봐도 요 정도 기본 모델들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0을 언제 했나 보니까 클래식 5 스트라토캐스터 50 2015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6년 전에 한 거죠. 이것도 70주년 기념 나오겠는데 또 선생님은 그때 색깔별로 사세요. 4.5점 드렸고요. 저는 지단 잡는 송종국. 이게 언제적 표현이야. 지금 요즘 우리 좀 뭐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지단 잡는 송종국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이 송종국이라는 선수가 우리 예전에 이제 그 한일 월드컵 때 정말 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뭐 지단 잡는 송종국 뭔가 그러니까 이런 체급 작은 체급에서 다윗이 약간 골리앗을 잡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클래식 5의 좀 역사를 저희가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6년 전에 한 거니까 거의 약간 지금 스쿼드로 돌리니까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 과연 스쿼드는 얼마나 나올지 또 기대가 되는 이유가 얼마 전에 저희가 실제로 돌려봤더니 네.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 어피니티 시리즈 같은 경우에 어피니티가 약간 그런 건 있잖아요. 네, 좀, 엔트리 좀 모델 싼 소리가 좀 네. 있죠. 그러니까 싼데 가격도 싼데 소리도 약간 싼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피니티는 지금 어떻게든 399,000원에 가격 방어는 하고는 있는데 퀄리티 부분 뭐야? 천둥 번개가 예. 이건 진짜 우리나라 예. 지금 이제 기후가 예. 이건 뭐 동남아예요 이제 어피니티 동남아도 이렇진 않아요. 더 강해 극동남아야. 예. 네. 와 어피니티 시리즈 얘기를 하는데 천둥 번개가 쳤어요. 예. 야 뭐 이때 뭐 저희가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짜게 들어간 뭐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때 있었던 스트라토캐스터가 61점이었어요. 스쿼드 61. 높지는 않죠. 네. 지금 보면 선생님은 사운드부터 해서 16, 15, 14, 15 이렇게 나왔고 네. 저는 17, 16, 15,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네. 뭐 그 이게 아무래도 사운드에서 그 싼데 싼 느낌이 난다 이러면 이제 20점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에이, 그러니까. 근데 오늘 저는 사실 좀 기대되고 걱정되는 게 클래식 5가 20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요게 좀 주목되는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클래식 5를 위시해서 뭐 에피폰이나 이런 것들이 그 10점 만점제로 했을 때 가장 좀 혜택을 많이 받죠. 맞아요. 네. 이게 진짜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제일 혜택을 많이 본 브랜드가
스콰이어, 아이랑, 뭐 에피폰 뭐 이런 브랜드들 네, 워낙에 그 진짜 가성비 때문에 예, 가격으로 밀어붙이니까 예, 그때는 가성비를 저희가 아무래도 초심자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갖고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맨날 막 9.5, 9 막 이렇게 나왔었던 건데 이번에는 사실 사운드가 반영이 되면서 70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기준을 살짝 잡아놓은 그런 랜드마크 같은 모델들 물론 이거는 뭐 어쿠스틱 기타긴 합니다만 사운드가 20점을 넘어가는 기어들이 종종 20만원 30만원대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아... 것들은 그 가격대에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불리는 말도 안 되는 애들 말도 안 되는 뭐 애들이 길라레든지 이런 애들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고 이제 20점이 넘어가는 건 이제 가격대로 봤을 때 보통 한 가격대가 최소한 50만원급 정도 돼야 이제 20점을 넘어가려는 평균적으로 그런 좀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오늘 클래식5는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정가 774,000원, 20% 할인된 가격이 619,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8.5cm, 무게는 3.71kg, 두께는 43+, 1mm, 네, 12프렛 뒷둘레는 75mm, 바디는 파인 바디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파인우드? 네, 네, 파인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고요. 메이플 C쉐입넥,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본넛의 42mm 너비, 지판은 메이플을 아 통인가요? 통이네요. 예. 이야 통이네요. 이 가격에 예. 또 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통이네요. 예, 본넛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성비 깡패 같은 예. 몇 모델을 예. 이런 데서 볼 수 있죠. 네, 지판 공유일반 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 톨프렛이고요. 팬더 디자인도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 3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6셋을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저 팬더 트윈리벌브고요. 좋아요. 가성비 탁월하죠. 아 이거 이것도 생태계 교란종이에요. 네. 마샬한테도 참. 느긋하게. 진짜 팬더 흉내 잘 내죠. 잘 내죠. 네. 기가 막. 픽업 밸런스도 괜찮아요. 어피니티하고 다른 점은 싼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듀얼리스트고요. 진짜 싼 소리 안 나네. 네. 자, 레드락을 켜놓고 그 좀 그 디스토션 그 뒷소리가 좀 뭉겨지나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상당히 좋네요. 네, 선방하고 있네요. 좋은 척을 아주 잘해요. 아, 마사지도 괜찮고요. 훌륭합니다. 훌륭하네요, 참.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700만 원짜리를 듣다가 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얘도 그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은 진짜로 가성비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런가 봐요. 하프톤 네. 좋아요. 입니다. 아, 좋다. 어떡하지 이거? 좋아서? 좋죠 뭐. 자, 반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좀 신나는 걸로 한번 달려볼게요. 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클바 50 스트레이트 같이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국민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온 국민 기타 좋습니다. 좋은 척을 잘하다 보면 진짜 좋아진다. 네, 그렇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쿼드.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따단. 선생님 사운드 24,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 확 높게 난. 네,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 74, 평균 74. 이게 저희가 아까 70점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사운드가 치다 보니까 아니 이 정도면 전혀 안 납니다. 이 정도면 진짜로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 어피니티와 클래식 5 사이에는 그 넘을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큰 벽이 있어요. 어피니티는 싼 대신에 소리도 쌉니다. 그만큼. 근데 이 클래식 5는 소리가 싸다는 느낌이 안 드는 그 엔트리급의 그 벽을 딱 넘어선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돈 쓰는 보람이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성비의 영역에서 따지자면은 가격 자체는 어피니티가 좋습니다만 가성비로 따지자면은 이거는 좀 클래식5가 월등하다고 봐야 되겠고 봐야 되죠. 그리고 오늘 이 50이 또 유독 지금 사운드가
지금 저 빈티지 스트랩 뒤에 붙었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거는 거의 웬만하면 우리가 저 뒤에 붙으면은 약간 망한 라인업이라고 네. 하잖아요. 얘가 줄도 잘 못 썼어요 지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너무 많이 스펙 차이가 나는 거 뒤에서 얘가 충분히 잘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연 대회 네. 우승 후보 뒤에 애기 나왔는데 애기가 노래 되게 잘해가지고 큰 박수 받는 그런 느낌의 거의 네.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반전의 지금 줄 잘 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서 74점 평균을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 사운드 24점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면은 100만 원 언더에서는 거의 최고 점수가 한 26, 7 정도가 거의 지금까지 베스트였던 것 같고 100만 원 언더에서는 그러면 지금 거의 뭐 60만 원대기는 하지만 거의 실제로 딱 100만 원에 꽉 찬 정도의 네.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맥펜에서의 가장 아랫급의 라인과는 진짜 계급장 떼고 붙어도 뭐, 전혀, 전혀 밀리지 않는 네. 네, 그 정도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4점 오늘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클래식 5 특히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10점 만점 점수 체계일 때 이것 때문에 예, 번개 봐. 예, 예. 여기 감전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무 붙잡고 와, 있어. 대박이다. 저런 소리가 난다고? 뭐 그러면서 비는 안 오는 거 아닌가? 와 마른 하늘에 저 정도 날벼락이 이야 진짜 무섭다 소리 뭐, 하늘이 소리가 쪼개지는 소리가 나요 쫙 이런 예. 소리가 비는 안 오는 거 아니야? 비 많이 와요? 와 다행이다 왜 그래 왜 요새 왜 이러는 거야 다행인데? 무슨 쩍 소리가 나 하늘에서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예. 네. 그러니까 가성비로만 평가를 받았던 모델도 있지만 이렇게 클래식5처럼 가성비 사운드 다 건실해서 잘 받았던 친구들도 있다 아. 그런 부분에서 클래식5는 오히려 재평가를 할 때도 꽤나 괜찮은 스쿼드가 나올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클래식5 74점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음을 알려드리면서 야 이게 차이 보세요 10점 이상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피니티보다 네. 12점만 이렇게 높으니까 이 정도의 차이 네. 스콰이어의 진가는 여기서부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번에 또 나머지 또 스콰이어의 다른 모델들도 잘 갔다가 다시 리바이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